그렇죠, 그렇죠. 잠깐만요. 저, 이게 무작위 가벼. 저기 뭐 내일 아침에 한 정확히 가는 거는 그냥 할 경우에는. 다시 좀 골라보세요 한번. 윤선생님이랑 같이 갔다 제가 오죠. 잠깐 일하시는 그 귤 농장에서 일하시는 그 그걸 또 찍어 와서 또 신문에 내시려고. 아. 예, 그렇게 하죠. 아니 신문에 내는 게 아니고 취미로 갈 때는 같이 가게 하고 그러면 되죠. 예, 예, 그렇게 하죠. 요, 이츠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예, 예. 예, 할게요. 예. 예. 뭐, 어디 또 갔다 오래요? 내일 아침에 센터 나가야 되잖아요. 네. 그 민 선생님 오시니까 제가 민 선생님 갔다 올게요. 그럼 쉬세요. 네. 왜죠? 그거 저기 뭐 싣는 것만 도와주시면 그 민 선생님은 이거 무거워서 못 올리시거든요. 네. 그래서 차 안에만 실어도 이렇게. 저기 민 선생님이 유빈원 갔다 오신다고? 네, 저랑 같이 갔다 올게요. 여보세요? 네. 밑에 창고에서 그, 한, 예, 밑에 창고에요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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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여기 거의 다 끝나가니까 끝나면 그걸로 드려볼게요. 네. 예.